모발을 보시면 굉장히 데미지가 심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는 제가 C3에다가 아까 프로틴에이스 펌프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근에 있는 부분에는 그 곱슬도 심하세요. 그래서 C2에다가 C1을 20% 넣고 아쿠아 프로틴 A 세포물을 넣어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열펌을 할 때 머리가 굉장히 심하죠? 열펌을 할 때 얘를 경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연화를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하는 대로를 쓰시면 좋겠네요. 1을 가지고 아쿠아프로틴 A 세포물을 넣으시면서 전처리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10분 연화 후에 풀어보니까 네, 연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연화가 잘 돼서 지금은 PB에다가 파워하고 피라틴한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도포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질을 걷어내주네요.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목을 도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네, 물이 없이 모발 끝에도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네, 빗질을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휠이 있습니다. 프로틴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네, 손상이 있지만은, 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건강하게. 자,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네, 흔들어주세요.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하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해풍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뿌리를 세우고 13mm 하고 16mm 해서 더블로 뿌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19mm의 아이롱하고 적게 아이롱을 활용해서 아이롱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3등분으로 나눴습니다. 3등분으로 색깔을 나눈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우측 파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 이렇게 하셔서 자, 보셔서 수분이 건조가 됐으면 포기를 할 건데 가볍게 도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9mm입니다. 19mm.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렇게 발공하고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뚱뚱뚱하고 잘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채찍 없이 그냥 완기 들어가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살짝 가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손잡이를 이번에 가려주시는 거예요.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살짝 가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라오죠. 자,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올라오네요. 네,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동해죠. 스피커는 네. 동이 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잡으셔서 동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금이 완전 건조가 되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아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기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금 한번 알려주시고요. 한 바퀴 정도의 모량이 남았을 때 빗을 이렇게 가볍게 아이린에 쭉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가 충분히 건조가 되면 네, 얘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 빗과 머리카락 사이로 얘가 같이 뒤통통통하고 올라와요. 쉽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리시는 거예요. 자, 다리면 곱슬기 웨이브가 어떨까요? 곱슬기에 이렇게 다리면서 곱슬도 펴지면서 웨이브가 생기겠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두 바퀴. 조금 더 탄력도 있고 곱슬도 잡아주고 하시면 이 부분이 윤기가 많이 나죠. 이건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윤기가 이제 그 윤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치신 다음에 자, 수분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쏙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공기전은 그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시고 살짝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마지막 컨택입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돌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돌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돌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한 바퀴.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오신 거 보이나요?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펼쳐주시면 돼요. 펼치니까 금방 수분이 날아가죠? 네, 아이롱 참 쉽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Gracias.
염색 모발이면서 펌을 하실 건데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블럭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히터에 있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한 펌펌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은 한 펌씩 해놨고요. CA를 약간 찬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 아이롱을 하실 때 한 번만 넣어서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넣어봅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수분 조절해서 여기 지가이롱 13mm 한번 살짝 가려주시고 그대로 45도 하나 둘셋 상태에서 해줍니다. 상태에서 17mm 그대로 넣겠습니다. 넣으신 다음에 하나 둘셋 피카는 공이 기니까 한 번에 저희가 잡은 이 가르마에서 중심이 90도 각도 들어주시고 길게 잡으세요. 피카는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죠? 자, 13mm 지가이로 13mm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45도예요. 글럽과 해서 넣으세요. 이 상태에서 피카에 17mm로 해보겠습니다. 자, 17mm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살짝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천천히 팍팍 돌리지 마시고요. 뜸을 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올라왔죠? 피카는 첫 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손에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돌려주시면서 자, 떨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샴푸하고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작진 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뿌리도 많이 자랐고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건조. 지A는 지뿌리 펌제이면서 지아이롱도 할 수 있는 펌제입니다. 자, 얘 CA를 염색볼에 따르세요. 펌볼에 이렇게 따르신 다음에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쿠아프로틴 A를 넣느냐 하면 우리가 집뿌리를 하거나 지가이롱을 할 때 모발을 보호해주겠죠. 열 보호제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채워주고 항원제가 들어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도 해주고.
학생들 이렇게 직불이나 직아이롱을 하실 때는 CA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포구만 넣어서 이렇게 믹스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뿌리를 살렸다면 지금 글러브 뚜껑이 자 완전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닌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면서 옆으로 빼주세요. 기존에 제가 해본 90도 각도보다 글러브 뚜껑이 45도 각도일 때가 뿌리가 더 많이 살아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지금 뿌리를 살렸습니다. 살린 상태에서 고객님이 약간 꼽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물류 내지기를 가지고 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이에요. 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피파에 9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아이롱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려놨어요. 이 상태에서 직입니다. 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피파에 19mm 가지고 와 있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올게요. 펼쳐서.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곱슬이 있으니까 한번 볼륨 매직기 가지고 이렇게 결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용기가 발견하죠? 이 상태에서 자, 19mm입니다. 19mm를 빗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빗이 머리카락에 그 아이롱에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 지금 직 아이롱으로 하고 있습니다. 19mm예요.